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은 태양별 달의 일지 운동하고 연주 운동을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학생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진짜 어렵진 않은데 이 방향 문제가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태양별 달은요, 모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도 관계없어요. 다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일지운동과 연주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건데,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일지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변화예요. 태양과 달과 별이 뜨고 지는 것들. 반면에 지구가 공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1년 동안의 공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전으로 일어나는 것을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우선 지구의 자전에 의한 효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즉, 태양별 달의 일지 운동부터 살펴보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에 교실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교탁에 있어요. 이때 선생님의 오른손을, 이제 이게 얼굴이니까, 선생님 얼굴이니까, 오른손을 들면 이렇게 오른손을 들게 됩니다. 그쵸? 오른손을 들게 되고 교탁에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은 이제 뒤통수를 선생님 진하게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칠판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른손은 이쪽이거든요. 이해가죠? 자,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은 이쪽이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오른쪽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내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가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반면에 선생님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분명히 선생님은 지금 왼쪽으로 이동한 게 맞거든요. 근데 내 기준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누구 기준에서 이거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갈랐을 때 밖에서 안을 보느냐, 안에서 밖을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것만 잡으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생님, 여기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밖에서 안을 보느냐, 안에서 밖을 보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누가 바뀌고 누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이제 정의하면 되는 건데, 어떻든 안에서 밖을 보느냐, 밖에서 안을 보느냐. 그래서 요걸 갔을 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이 이쪽이고,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이렇게 되니까는 선생님은 이쪽이 오른쪽이야 하면서 막 달려가고, 여러분은 이쪽이 오른쪽이야 달려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기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요 기준에 빗대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지금부터 기준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 뚱뚱하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방향은 여러분 이쪽이 북쪽이고 여기가 서, 그다음에 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갈수 있는 방향은 배를 타고 갈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방향밖에 없어요. 즉 이렇게 가는 방향이 바로 뭐냐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았어요. 기준은 뭐냐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로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 반시계 방향이라 하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요 축을 이렇게 입체적 3D로 세워서 여러분 눈앞에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즉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주에서 밖에서 안을 쳐다봤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에서 돌아가는 거를 서에서 동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이건 뭐 별로 안 할릴 것 같죠. 이렇게 뭐야 발음이 안 할랄까요? 뭐야? 서에서 지금 반시계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는 게안 헷갈릴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선생님 화살표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이것도 반시계잖아. 근데 이거 그대로 쓸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웃겨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우주 위에서 지금 여기 북극성, 북쪽 있잖아요. 지구 북쪽이 있으면 요 꼭대기에서 밖에서 안을 쳐다볼 때 기준으로 얘가 반시계 방향 도는 거. 무조건 반시계 방향 도는 거를 서에서 동. 그래서 이건 동에서 서가 아니고 이것도 서에서 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선은 반시계면 서에서 동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이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 다음 공전은 태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입니다. 기준이 잡혔어요. 되겠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일주운동은 뭐냐면, 태양별달의 일주운동은, 자, 여러분 기준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걸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쭉 오른쪽으로 걸으면서 정지해 있는 선생님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따라와요? 아니죠. 이쪽으로 가죠. 즉, 본인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냥 자기는 정지해 있고, 선생님이 왼쪽으로 가시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일주운동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가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이 서고 이쪽이 동이라서 위에서 봤을 때 서에서 동으로 좌전한다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요. 태양은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별들은 태양보다 다 멀리 있는 별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달도 고정돼 있다고 한번 보죠.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서에서 동으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자기는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니까 태양은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쪽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반시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서에서 동이죠. 그렇다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건 어떻게 된다? 동에서 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지금 이게 서에서 동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뭐 동에서 서예요. 그래서 태양은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태양이 마치 움직이는데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움직이면서 태양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가 됩니다. 그럼 되게 쉬운 게 서에서 동이 반시계니까 동에서 서는 시계 방향이 되겠죠. 예,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달도 보세요. 달도 이게 가만히 있는데 지가 움직이잖아요. 지가 움직이는데 마치 달이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지가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달은 어떻게? 동에서 서로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달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별의 일주운동은 별은요. 여기 있는 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제는 이게 태양이 있는 별들은 이 주변의 별들은 태양이 보이잖아요. 우선 여기 보게 되면 태양이 보이기 때문에 워낙 밝아서 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밤이 돼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지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 이쪽을 볼때 여기 있는 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한다면 반대로 어떻게 돼? 나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서에서 동이니까 반대로 가는 거니까 동에서 서 똑같죠? 그리고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것만 선생님 찍고 넘어가는데 잘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무조건 우선 첫 번째 뭐예요? 서에서 동으로 지금 지구가 좌전하고 고개시 기준이 반시계였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들이 하루 동안 보이는 거는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뜨고 지는 거는 다 얘들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이라니까 요거의 반대인 동에서 서, 동에서 서, 동에서 서. 여기까지 정리. 그리고 시계인데 왜 지금 별을 볼 때는 이게 동에서 선데도 반시계냐? 요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거예요. 안에서 밖을 보느냐, 밖에서 안을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요 지금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요 북쪽 하늘의 별을 볼때 지금 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자, 이게 동서남북이 표시되어 있으면 서에서 동으로 요렇게 자전해요. 이걸 크게 그리면 요렇게 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태양이나 별들이 어떻게 거꾸로 어떻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항상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래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되겠죠? 그리고 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시계인데 문제는 별은 반시계다라는 거 요거 체크할 건데 요게 왜 그러는지 우선은 요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동쪽 하늘에 별이 뜨는 모습, 그 다음에 서쪽 하늘에 별이 지는 모습인데 요거는 우리 오른손을 피면 됩니다. 요 상황에서 지금 동쪽을 바라보면 오른손을 들고 동쪽을 바라보세요. 요쪽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얘가 뜨고 있는 게 보이죠? 오른쪽 위를 향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 하늘을 보게 되면 별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자, 뒤돌아서를 해가지고, 자, 서쪽 하늘을 보게, 이 서쪽 쪽을 내가 앞면, 이게 뒤통수가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되면 오른손이 여기로 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요 그림이 나오는데, 요 내려오는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오른손이니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떨어져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떨어져서 서쪽 하늘은 이겁니다. 남쪽 하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남쪽 하늘은 오른손,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 왼손이고 이쪽이 오른손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문제는 이쪽을 바라보는 북쪽 하늘이에요. 이쪽을 바라보면 북쪽 하늘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별들은 동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랑 여기 있는 별들이 아까 별을 검은색으로 했나? 아하, 별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도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건 똑같은데 왜 그러면 동에서 서라면은 얘네들처럼 시계 방향이 돼야 되는데 반시계 방향이 되느냐? 잘 보세요. 기준은 뭐예요? 밖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선생님 이거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 맞죠. 문제는 안에서 바깥의 별을 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서 반시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아까 선생님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렸잖아.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그렸잖아. 이거야. 기준에서 밖에서 안을 보느냐, 아니면 안에서 밖을 보느냐.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기 때문에 밖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시계 방향이잖아. 서에서 동을 반시계로 잡았으면 이게 밖을 기준이라니까. 그렇다면 이 반대로 시계 방향이 되는 거 맞는데 문제는 별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밖을 보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계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반시계 방향이고 방향은 동에서 서가 되는 거예요. 왜 동에서 서냐? 동에서 서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이쪽이 북쪽이에요. 자, 우리가 방향 표시를 하게 되면 이쪽이 북쪽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서죠. 근데 분명히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되면은 요렇게 돌죠. 요렇게. 요렇게 돌고 있죠. 빨간색이 있어. 요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그게 반시계 방향 기준이에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만히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는 다 시계인데 유일하게 별을 볼 때는 안에서 밖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시계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공전에 의한 효과를 볼게요. 지구의 공전이라 함은 얘도 다행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태양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우주에서 여기서 위에서 우주에서 내려다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한 바퀴. 그래서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서에서 동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됐죠? 그럼 어려울 게 없어. 얘가 이렇게 돌면서 가만히 있는 별들, 가만히 있는 뭐야? 태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별의 연주 운동 어떻게? 동에서 서가 되고 그렇다면 동서면은 반시계의 반대니 시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미치는 거야. 왜또 태양은 어떻게 되냐면 서에서 동이냐 이거지. 느낌이 오죠? 이제는. 왜 갑자기 뒤집어지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 항상은 아니고. 뭐예요? 지구 입장에서 안에 있는 걸 보느냐, 밖에 있는 걸 보느냐 차이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지구가 여기 있고요. 요게 1번 위치에서 요렇게 돌아서 지구가 2번 위치일 때 태양과 별을 본다고 해보죠. 우선 별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태양을 바라볼 때는 요 뒤에 있는 별들을 못 봅니다. 있긴 있지만 태양이 워낙 밝아서 안 보여. 그래서 얘가 자전을 다시 짠 해가지고 반대편을 봤을 때 밤이 됐을 때 태양이 안 보일 때 여기 있는 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기준별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둘게요. 빨간색으로 놓을까요? 기준별을 여기 태양이 여기 있을 때 기준별 여기를 본다고 해보죠. 자, 그럼 봅니다. 1번 위치에 있을 때 낮에는 태양이 보이죠. 우선 밤이 됐을 때는 이쪽에 있는 빨간색, 이쪽에 있는 별이 1번 위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을 해서 2번이 됐을 때 다시 낮을 때는 태양이 보이지만 밤일 때는 이쪽에 있는 별이 보이죠. 여기 있는 별이 2번일 때 보이는 거예요. 즉, 1번일 때에서 2번이를 볼때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무슨 방향? 요거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동에서 서. 그런데 태양을 보겠습니다.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은 선생님이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1번 위치일 때 여기를 볼때 태양이 선생님 길게 그릴게요. 네, 여기다 그릴게요. 너무 길다. 자 태양이 여기 있는 걸로 보입니다. 1번 위치예요. 지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기 있을 때 낮에 태양을 바라고 밤에는 이제 이쪽을 보겠지만 낮에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이 여기 있는 걸로 보입니다. 2번이에요. 그럼 잘 봐요. 1번에서 2번으로 갔죠. 1번에서 2번으로 갔죠. 즉 이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서에서 동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뭐다? 바깥을 안에서 바깥을 보느냐? 그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바깥을 보느냐? 안을 보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리면 되니까 외우기 싫으면 그냥 요 그림을 그 자리에서 그려보면 돼요. 선생님 그린 거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워요.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게 반시계다. 기준. 그럼 움직이자는 이제 일주,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주 운동. 태양과 별, 그 다음에 태양과 달, 별은 어떻게 된다? 이거가, 내가 운동하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항상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단,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건 기준이 반시계이기 때문에 시계인데, 문제는 별을 볼땐 안에서 바깥으로 보기 때문에 요 별만 북쪽 하늘을 볼 때는 반시계다.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 아, 지구의 자전 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 동에서 떠서 서로죠. 태양도 동에서 서로지고 달도 동에서 떠서 서로지고 별도 동에서 서로 지는데 이때 별의 일주 운동만 반시계다. 됐죠? 안 되면 외워도 돼요. 선생님 원리는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난 거예요. 뭐 복잡하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헷갈리거든.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공전은 서에서 동이고 기준은 반시계입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밖에 있는 별을 볼 때는 그거랑 뒤집어져. 얘네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시계 방향인데 안에 있는 태양을 볼 때는 그 방향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기 때문에 서에서 동이 되고 서에서 동이 됐기 때문에 반시계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때이 내용만 하면 더 물어볼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 내용들 잘 정리했는데, 시험들 잘 보기 바라겠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